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보연의 육아 비법 31화. 밖에 나가 아이가 낯을 너무 심하게 가릴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입니다. 아이가 기질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면 낯을 가리게 됩니다. 낯선 사람이 부모의 친구거나 가족이라면 조금 난처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괜찮다고 아이를 질책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은 아이에게 낯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는 아까 엄마 아빠와 있을 때는 좋았는데 낯선 사람이 오니까 엄마 아빠가 내게 짜증내는 것 같아. 이게 다 저 낯선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낯선 사람이 성급하게 아이와 친해지려는 행동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피하는데 괜찮다고 억지로 막 앉게 하거나 불쑥 손을 뻗어 아이를 만지면 아이는 더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새로운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것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낯선 사람에게 아이에게 너무 갑자기 다가가는 것은 삼가해달라고 말하며 부모와 낯선 사람이 먼저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긴장하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지며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쳐도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낯선 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장난감을 주고 가볍게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터치도 가볍게 머리나 얼굴이 아닌 발이나 옷에 살짝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아이에게 다가가고 함께 즐거운 놀이까지 하면 아이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낯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가 낯을 심하게 가리면 무조건 참으라고 괜찮다고 하기보다 친절한 낯선 사람과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